예, 오늘 소개시켜드릴 총기는 이제 류다랑 이제 비슷한데 속임수는 접두사고요. 해즈 플로즌인데 특수 옵션을 잘 보시면 치명타를 입힐 때마다 가장 가까운 적에게 세 발의 탄환, 총네 발의 탄환. 물론 이제 치명타를 입히하는 이제 전제 조건이 있지만 치명타 데미지는 이제 류다랑 다르게 마이너스 39%로 데미지가 적지만 기본적인 깡댐 자체가 데미지 2286. 지금 속성은 안 붙어 있죠. 예, 명중률 93%. 꽤 좋은 편이고요. 발사 속도는 이제 1, 연사는 안 되겠지만, 류다만큼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그나마 쓸만한 이제 저격총? 얘들은 근데 헤드가 나나? 깡댄 자체가 좀 무식하게 좋은? 근데 얘들은 헤드가 없나 봐요. 얘들은 헤드가 없나 봐. 이거 씨, 뭐야? 이거 벌레들은 헤드가 없는 거야? 이상하네. 헤드 메시지가 안 뜨네. 야, 가만히 있어! 야, 가만 있어! 이게 헤드 아니야, 근데? 탄환이 튀는 게안 보이지, 왜? 크리 메시지가 안 뜨는 거 보니까 얘들은 헤드 없나? 와, 근데 뭐 바퀴벌레야, 얘들. 뭐 계속 R 치고 있어, 이거. 에이씨. 얘들 헤드 안 납니다. 얘들 헤드 안 나는 거 치고요, 맨바크. 맨바클만한 몹을 잡다 보면 나올 수 있는 아이템이고요. 꽤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예, 꽤 자주 뜨는 것 같고요. 판도라의 콘레드 거쳐, 그다음 챌린지 몹입니다. 여기 챌린지 보이시죠? 맨바클 사냥하다 보면 이제 나오는 총기이고요. 속임수, 해즈 플러전이 이제 정상적인 네임이고, 앞에 속임수는 이제 접두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진짜 벌레들은 헤드 안 뜨나? 특수 옵션으로 크리티컬 시세 발이 추가적으로 이제 그 주변 몹들한테 전가되는 옵션이 있어가지고 깡댐 자체가 2200으로 좋고, 이론상 이제 그총 데미지가 초당 한발 정도이니까 총 데미지 자체가 곱하기 4하니까 한 8000의 데미지? 8000의 데미지? 류다만큼 좋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꽤 준수한 총기인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시면 하나 정도 구비하셔가지고 뭐쾌 진행하는 데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한번 다른 데로 가볼게요. 다른 데서 사냥해 볼게요. 네, 이펙트가 쩔어가지고 잘안 보인다. 좀 멀리 좀 가봐서 봐야겠네. 야야, 좀 쏘지 마 임마. 야이씨, 생존을 위해서 수류탄 던져놓고. 헤드를 쏠려고 해도 애들이 자꾸 이상한 거 쏴가지고. 데미지는 큰데 엄청 깡댐이 높다 보니까. 헤드 떴죠? 중간에 세발 나가는 거 보이셨죠? 방금. 근데 랜덤으로 나가서 그런가? 유도 성격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맞기는 힘들겠다. 에, 좀 고만 때리란 마임못다. 요시나 먹기는 씨. 아, 이거 안 보인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헤드했어요. 얘들아, 헤드 좀 쏴보자, 이씨. 이게 패드라 그래요. 제가 키보드 마우스가 아니고. 헤드. 자, 얘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이펙트가 쩔어봐. 예, 탄 지금 방금 보이죠? 예. 탄 분산되는 거 보이죠? 지금 방금 튀었죠? 아, 유도 성격 가지고 있나 보다. 몸 있는 쪽으로 날아가지가 않네. 한 발은 이쪽으로 갔죠. 약간 랜덤 성격을 가지고 있나 봐요. 유다가 짱이네. 근데 깡댄 자체가 좋아가지고, 유다가 잘 나오는 게 아니니까 하나 정도 구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일단 옵션이 근데 그렇게 좋게 붙은 게 아니라 가지고 해즈 플로전, 예, 발음하기 가장 힘든 해즈 플로전 무기입니다. 아씨, 왜 이리 길어? 야, 썸네일 찍어야 하는데. 잠깐만, 왜 이리 안 돼? 어어어 각도. 아, 그러니까 너무 길쭉해서 그런가 보네.